공주는 사실 된장녀는 아니죠. 왜냐하면 부잣집 딸이 사치하는 건 된장녀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사치스러운 역할을 많이 맡게 됐는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주는 훨씬 더 되게 러블리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남에게 해를 가하진 않는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래서 훨씬 더좀 귀엽고 발랄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, 아직, 네, 결혼은 대본에서 먼 얘기여가지고요. 네.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, 네. 네, 지금은 되게 재밌게 잘 찍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아, 두분다 이렇게 반전 매력이 있는데요. 일단 이준 씨는 굉장히 남자답게 생겼지만 되게 귀엽고 좀 순수하고 아이 같은 반면에 네. 또 장호 오빠는 생긴 건 되게 귀엽게 생기셨는데 완전 남자. 그럼 이장우 씨는 좀 순수함이 덜한가요? 그런 것 같네. 아, 농담이고요. 네, 네. 그런 매력이 좀 반전 매력이 두분다 있어요.